일심정예 진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심정예 진시방삼세 일체존버 일심정예 진시방삼세 일체현성성 하제자등 강론 삼자 유언 삼보 이작 증명 나무 본사서가 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오상심심이묘버 백천만금 난조우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 문견 덕수지 아금 문견 덕수지 은혜 혈의 진실의
무살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진법신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모니제열의 가거현재 시방일체제대성금보나음전법륜 내인삼매세력고보현보살제대중직근강신신중신족행신중도량신주정신중주지신 추약신중주가신 주하신중주예신 주수신중주하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주신중하수라 마후라가야차왕 제대용왕구반다 건달바와 월천자 일천자 중도리 천혐하 천왕 도솔 천하락 천왕 타와 천대범 천왕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해 강염당거 순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제제일더구려 여해다 휴사 빈목구사선 성열바라 자행녀 성견자재주동자 구조우바 명지사 법보회장 여보왕 무염조광대과 부동우바변행외 우바라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바수밀비설지라그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주지신 바삼바연주야신 보덕정강주야신 희목관찰중생신 적정음에 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계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도원망구반여마야부인 천주강변우동자중예가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바라문자 덕생동자 휴덕녀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자법배운집내 상수비노자 허연화장 세계 조화장음대법륜 시방허공 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6664 급여사 1112 세주묘음열애상 보현삼매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연수 수미 정상개참품 보살 십주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 천궁품 야마 천궁개참품 십행품념 무진장 불성도솔 천궁품 도솔 천궁개참품 십회향급 십정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상해품 혈애수호공덕품 이세간품 입법계 12,10만 개송경 39품 원망교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지 변정강 안자여시 국도의 심영비도자 법성월육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정 후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진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적일제 일미진중암시방 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급적일령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십세호상적인불잡나 격별성 초발심지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년무분별 시불보현대인경 능이배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마 중생수기등이 우행자 한본제 파식망상필부등 무연성교장녀의 기가수 이달하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정 궁자실제 중도사 구례부동능이불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물 환경 강설 제58권 점안을 하겠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은 열 가지 청정한 참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입니까? 이런 바 헛듣고 욕되게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청정한 참음이니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 연고입니다. 칼과 몽둥이를 잘 받아들이는 청정한 참음이니 나와 남을 잘 보호하는 연고입니다. 성을 깨지 않은 청정한 참음이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비천한 일을 책망하지 않는 청정한 참음이니 윗사람이 되어 능히 능가로운 연고입니다. 귀하는 일을 다 구제해주는 청정한 참음이니 자기의 신념을 버리는 연고입니다. 암을 멀리에 있는 청정한 참음이니 늦게 배우는 일을 업진내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채치고 해방에도 설매지 않는 청정한 참음이니 환영과 같은 줄로 관찰하는 연고입니다. 침범하는 애미 있어도 갚지 않는 청정한 참음이니 나와 남을 보지 않는 연고입니다. 권해를 따르지 않는 청정한 참음이니 모든 경계를 여의는 연고입니다. 보살의 진정한 지혜를 따라 모든 법이 생멸이 없음을 아는 청정한 참음이니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마음이 안지 않는 제일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편안히 머물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다른 일을 말미암지 않는 깨달음이 참 없습니다. 이세간품 6권 이제 한 권 남았네요. 오늘 뭐 복공양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저 그 청량사 법안 스님이 늘 이렇게 공부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여기 참는다고 했는데 참지 못하고 있으니만 이렇게 스스로 감동을 많이 받으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글을 쓰고 또 당신 공부도 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한 구절이라도 이를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복사 종이를 이렇게 두 장 가져왔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 열반경의 설산동자가 그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하는 그 한 구절 듣고 나머지 한 구절을 마저 듣기 위해서 이 몸을 나체롭게 던져서 공양하는 그런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치 이 법을 존중하고 법을 아끼고 법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 몸이라도 던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공양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요즘 내가 법공양을 많이 하는데 1988년부터 딱 요 한 종이 요 크기 이제 법안스님이 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천 장씩 찍어가지고 법문사 일주문에다가 쌓아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공양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한 번씩 산책하러 이제 산에 나가 보면은 내가 일주문에 쌓아놓은 이 법공양 종이가 산에 질펀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 들고 가다가 이렇게 보고는 뭐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버려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간 그 실망을 하지만은 그래도 내 생각에 아, 이 5천장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 한두 사람만 감동을 하고 아 이거 참 소중한 말씀이다. 정말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나는
5,000장 찍어서 공양 올린 보람이 거기에서 충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왜 등산 가면 그 올라가면서 곳곳에다 버려놓는데 그건 뭐 하려고 하느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빈잔을 주는 사람들이 옆에서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물 코가 그렇게 많지만은 거기에 걸리는 고기는 한두 마리다. 그 한두 마리 건지자고 큰 그물을 치지 않느냐. 그와 같이 부처님 법을 펴는 데는 그러한 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스님이 참 정말 참지 못하고 이렇게 그 같이 감동받은 말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이런 그 뜻 너무 고맙고 이건 항상 자주 하시고 또 주변에서 뭐 이렇게까지 찍어서 가져오는데 당신 절에서야 오직 잘 하겠습니까? 여러 스님들 이렇게 스님들도 좀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참 좋은 책이 우리나라 대세가 그 가나선이잖아요. 불교의 대세가 가나선인데 이 가나선의 교과서 이 처음이자 가나선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 서장은 가나선법이 서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고려 보조 스님부터 서장책을 옆에다 도반으로 두고 항상 읽었다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교과서로 정해져 온 것이 벌써 800여 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난해한 글이라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이 스님도 지금 지상 스님도 이게 20여 년 걸려가지고 초판이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뭐 요즘 쓰는 말로 완판 그랬었죠. 그야말로 완결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자료예요. 이거는 뭐 우리들이 직접 공부해도 되고 또 여러 스님들 제자들이라든지 뭐 사람들에게 충분히 소개할 만한 책입니다. 본인이한테 설명했는데 그가 준 성에 앉혀서 내가 중언부언합니다. 그리고 신앙사 포교 기도불사 45년의 한결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을 정말 이거는 사진만 보고도 감동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포교예요. 제일 필요한 게 포교입니다. 그런데 이 포교의 아주 표본이라 어린이 포교에서부터 아주 열악한 저기 용주사 아주 누가 주지를 보내도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런 아주 작은 시시한 사찰의 주지를 가가지고 45년 동안 얼마나 불사를 크게 읽었는지 말도 못해요. 정말 이 시대 그 스님들이 해야 할 포교 불사의 아주 선두주자고 본보기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우리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목적이잖아요. 끊임없이 내 인격 향상과 내 실력 배양을 위해서 끊임없이 속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 바쁜데도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편 힘 닿는 데까지 포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상구보리 하화중생인데 정말 완벽한 인간이라고 완벽한 수행자가 된 뒤에 포교한다고 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뭐 우유를 짜서 동네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그런 그 사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힘 닿는 데까지 아까 이제 법안스님처럼 종이 한 장의 법문이라도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또 자기가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 거 이게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부가 되는 거죠. 자기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포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 정말 이 시대에 포교의 선구자고 포교의 본보기고 뭐 따라서 승려 생활의 본보기가 아닐까 뭐 그렇게까지 표현해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그런 그 사례를 이렇게 45년간의 그 역사를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각자 자기는 그 나름의 그 인생이 있고 그 나름의 수행 여정이 있고 하는데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낱낱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이렇게 책을 하나 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366쪽 이제 그 길고 긴 십패양품 11권이나 되는 십패양품이 이제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 앞에까지 십패양에 대한 본문을 참 우리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장황한 그런 그 품인데 이제 오늘 이제 끝나는 대목입니다. 요컨대 이제 늘 십패양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회향의 그 의미를 자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회향입니다. 수행도 회향이고 우리 인생 자체도 회향이고 모든 삼라만상이 회향으로 살아가요. 사실은 모든 것을 흡수하고 내뿜고 흡수하고 내뿜고 그 과정입니다. 수행하고 포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고 배설을 하고 식사하고 배설을 하고 호흡 호흡을 순간순간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들이마시는 일도 역시 회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선용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잘 쓰는 것, 모든 자기의 공덕을 보다 더 많은 중생에게 널리 베풀자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십패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법문이 끝나가니까 상서가 이제 있을 수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육종진동으로 상서를 표현하는데 뭡니까? 그 위대한 법문, 그 법문의 감동, 그 감동은 우리 뼛속까지 진동한다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 뼛속까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삶의 전 영역은 뭐죠? 육근, 육진, 육식, 12처, 18계. 그렇습니다. 여기도 육종 18상으로 진동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 앞에서도 이제 매번,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때 불실력으로,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으로 각 백만 불찰 미진수 세계가 육종 진동하니 소위 동과 변동과 등변동과 동은 이제 움직인다. 두루 움직인다. 평등하게 두루 움직인다. 기와 변기와 등변기 일어나는 거죠. 두루 일어나고 평등하게 두루 일어나고 어디 빠짐없이 이런 뜻입니다. 등변기라고 하는 것은 용과 변용과 등변용과 솟는다는 뜻이죠. 용자는 또 진과 변진과 등변진과 요건 이제 진동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이 진자를 쓰죠. 그 다음에 후와 이건 소리 나는 것입니다. 후와 변후와 등변후와 격과 변격과 등변격이다 그랬는데 격은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일어나면은 막 별별 현상이 다 나타나죠. 소리도 나고 막 부딪히고 건물이 그냥 부딪혀서 넘어지고 산이 그냥 산과 마주치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이게 뭡니까? 사실 그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이게 뭡니까? 아까 설명처럼 육근, 육진, 육식, 12처, 18계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영역인데 뼛속까지 깊이
우리가 감동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이라 불신력고로 법여식으로 불신력고며 법여식으며 의뢰의 법이 그렇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비 내린다. 무엇을? 중천하 여러 가지 하늘꽃과 또 천만과 하늘 꽃다발과 천마량과 하늘 가루향과 천재 잡향과 여러 가지 뒤섞인 향과 천의복과 천진보와 천장음과 천만이보와 천침수향과 천전단향과 천상묘계 일산이죠.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좋은 일산 그런 뜻이죠. 천종종당 깃대 가지가지 깃대와 천잡색번 잡수 여러 가지 색깔로 된 번, 번을 비내리며 저 위에 비웃자 그런 것을 하늘에서 사정없이 공양 올리는 뜻으로 비를 내리고 또 아성지 제천신과 또 무량 백천억 불가설 천묘법원과 아름다운 법의 소리와 또 불가사의 천찬부름과 불가사의한 하늘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와 아성지 천환희음으로 아성지 많고 많은 하늘의 환희하는 음성으로 함칭선제라 하며 모두 다 전부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제 선제라 아주 훌륭하고 훌륭하다. 착하고 착하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찬탄의 모든 의미를 이 선제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담고 있어요. 이 선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참 아주 말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며 말로 그렇게 선제라고 찬탄을 하며 무량 아성지 백천나유타 모든 천신들이 공경 예배하며 무수 천자들이 항상 제부를 염하며 염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관음기도 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그렇게 이제 하죠. 그게 이 염자입니다. 물론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염이지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소리까지 내는 게 염 아닙니까? 염한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한다, 지장보살을 염한다 할 때 모든 부처님을 염해서 희구 무량 열애 무량 공덕하여 열애의 할례 없는 공덕을 희구해서 신불사리하며 마음에 사리하지 아니하며 무수 천자가 자중 기약하여 온갖 기약들을 음악을 연주해서 가영 찬탄하고 노래 부르고 또 찬탄해서 열애에게 공양하며 백천하성지 모든 천신들이 대광명을 놓아서 진허공 변법계 일체 불찰에 널리 비춰서 무량 아성지 모든 부처님 경계 열애 화신이 화신을 열애의 화신을 나타내는 것이 출과 제천이라 다른 모든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지나갔나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시방 세계도 여겨시라. 이 세계 도솔타천궁에서 여시 이와 같은 법을 설하는 것과 같이 주변 시방일체 세계 도솔천궁에서도 다 또한 이와 같았다. 늘 그렇죠. 시방세계가 같이 상설 변설이니까 환경은 항상 설하고 있고 두루두루 설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늘 설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경전하고 달리 환경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종이로 된 경전을 놓고 우리가 뭐 읽고 보고 설명하고 누가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환경의 그 설법이 아니라 환경은 온 우주가 아니면은 이 세계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법문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리가 있든 없든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개성변시 광장설 신의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산색기비 청정신과 산색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니겠는가. 많은 거야. 아주 절창이에요 그게.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환경의 이치를, 환경의 그 뜻을 푸는 열쇠라고 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푸는 열쇠가 그 개성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하는 그 말도 역시 환경을 푸는 열쇠예요. 그런 열쇠 하나 가지고 풀면 다 풀립니다. 어떤 이야기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방 일체 세계는 보솔천공에서도 다 또한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살 중의 증명이라 이 시에 다시 불실력으로 시방으로 각각 백만 불찰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서 각각 백만 불찰 미진수 모든 보살이 있어서 이 일에 집회하다. 모두 모여왔어요. 와서 주변 시방하여 시방세계 두루두루 꽉 차게 있었다. 이미 있는 사실입니다. 뭐 여기 온다 간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에요. 뭐 저기 저 하늘을 쳐다보면은 텅 빈 공간 같지만은 텅 빈 공간에 어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대로 공간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모여서 시방에 두루해서 함작시연하되 모두 이런 말을 했다. 선제,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야, 근사합니다. 근사합니다. 뭐 좋다는 말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불자야 예능이 이 모든 대회향을, 이 모든 대회향을 설하며 10회향을 다 설했죠. 불자야 아등이 개동 이러니 우리가 모두 하나의 이름이니 이름이 금강당이라. 실종 금강광 세계 금강당 불소. 금강광이라고 하는 세계에 계시는 금강당 부처님 처소로부터 내게 차토하니 이곳에 오셨으니 피제 세계도 저 모든 세계도 실이 불실력으로 모두 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설 시법하며 이 법을 설했으며 10회향 법문을 다 설했다 이 말입니다.